제가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지구관. 아, 그러잖아. 아이들이 지금, 예, 아주 뭐, 흥미롭게 준비를 합니다. 자, 에어드랍. 패드를 가지고. 아유, 근데 그 태블릿과. 시작할게요. 일심동체시네요. 자, 오늘은 이 그림 속 그 과학 원리에서 이제 오라정인에 나타난 그 달의 모습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라정인을 보면 이제 신윤복이 그렸는데 신윤복은 사실주의 화가입니다. 사실주의. 있는 그대로. 그걸 이제 그림에다가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달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무슨 달로 보이나? 생긴 것만 봐서 뭐 초승달 느낌. 초승달, 금음달 중에 네. 이제 50% 50% 찍기. 초승달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은 초승달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지구과학을 하는 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저런 달을 볼 수는 없어요. 저런 달을. 자, 방금 선생님 마지막 말씀이 저런 달은 볼 수가 없어요. 전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네. 방금 머리 쥐날라 그러네. 우리가 이제 네. 대한민국에 산다면 죽을 때까지 못 보고 오는 달이죠. 이 월화정인의 그 시간 배경이 월침침 야삼경 그렇게 써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자정 무렵이거든요. 자정 무렵에 지금 이제 관측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태양에서 이제 햇빛이 평행하게 이제 지구에 도달이 됐는데 네. 우리는 이제 지평선 아래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 걸 볼 수 예.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북반구나 남반구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신윤복 씨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사실주의 화가가 왜 볼 수 없는 달을 그렸을까? 그 답을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찾아 나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자, 그러면은 월화정인에 나타난 달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 그러면은 왜 신윤복은 이런 달을 그렸을까? 그걸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을 스텔라리움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앱이군요. 앱 스텔라리움. 그렇죠. 아. 지금 관측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달이죠. 그래서 M O N 문을 찾습니다. 자, 달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를 눌러주면 달이 커지겠네. 얘들아, 이게 오늘 달의 모습이야. 이따가 밤에 보면 이게 오늘 달이야. 자, 그럼 연도를 아까 따져야죠. 잘 기억해 두셔야 1793년 8월 21일.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자, 옛날 기록들 있잖아.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그때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지. 자, 갑니다. 1793. 와, 저게 저때 게 다 나오는구나. 몇 월? 8월 며칠? 21일. 자, 15시에 잡혀 있네요. 아니, 근데 저때 게 나온다는 게 더 신기한데. 잠깐만 주목해.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시간을 줄 테니까. 자, 갑니다. 시간이. 저 갑니다. 갑니다. 달이? 그날 진짜 보름달이네요. 이거 누가 지금 가리는 거야? 그림자가. 태양의 빛을 비추는데 지구가 달 앞에 딱 쓴 거예요.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고달이 나온 거죠, 이렇게. 와, 대박입니다. 잘못 그린 게 아니라 그대로 그린 거네. 지구과학이 갑자기 재밌어졌어요. 거기다가 신윤복이 정말 사실주의 화가였다라는 걸 증명해 주네요. 그러니까. 등에 소름이 쫙 이렇게 돋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국사도 들어가 있어요. 네. 조선왕조실록의 관점에서 보니까 더 흥미롭고. 네. 야, 저렇게 수업을 받으면 진짜 뭐 재미가 없을 수가 없네. 아, 완벽한 수업인데요. 정말. 네. 학생들의 몰입도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집에 가서도 해볼 수 있고. 해보고. 자, 여기다가. 아, 이거 잘 못 찾는 학생들은 또 일일이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성장했다. 너 오늘 하나 좋은 거 배운 거야. 좋은 거 배운 거죠. 진짜 좋은 거. 저희도 좋은 거 배웁니다, 지금. 네. 책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눈을 움직이는 것도 보고 자기가 일일이 값을 대입해가면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해하기는 편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기기가 있으니까 없을 때는 이제 상상도 못했죠. 그럼 학생들이 이제 알아야 될 그 월식이라는 그런 현상에 대한 그 지식 전달을 하는데 종이나 칠판 수업으로는 제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하고 뭐 영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직접 아이들이 그 시뮬레이션 앱을 통해서 알아낸다는 그 과정 자체가 여기 앞으로도 이제 그 확장성이 또 넓거든요.